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가스 기능장 이론적인 내용, 이론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제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가스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스 이론. 그래서 가스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강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 보면 고압가스의 종류 및 분류 이렇게 나와 있고, 갈로 1번에 보면 고압가스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고압가스의 정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의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압축가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축가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액화가스 순서는 상관없이 몇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압축가스, 두 번째로 액화가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용해가스, 그죠? 용해가스. 이 용해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세틸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시아나시소, 그 다음에 액화산화에틸렌, 그죠? 액화브로마메탄, 액화브로마메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압축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가? 압축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가?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압일, 그죠? 압일. 압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온도는 상용온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상용온도 또는 35도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자,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압축가스라고 하면 요 일자에다가 힌트를 얻어 가지고 압축가스라고 하면 1메가파스칼, 그죠?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가스, 온도로서는 우리가 상용온도 15도씨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액영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액영이 압일이 되겠고 액영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온도는 우리가 상용온도, 그다음에 35도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온도는 상용온도 3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0.2, 그죠? 0.2 메가파스칼.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해가스라고 하면, 그죠? 용해가스라고 하면, 이 용해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는가 하면, 용해가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세틸렌. 자,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세틸렌. 이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용해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세틸렌 가스를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아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온도가 15도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5도씨. 15도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세틸렌이라고 하면, 요 아세틸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압력이, 그죠? 압력이 0파스칼입니다. 그죠? 0파스칼 이상이 되는 그 가스를 우리가 아세틸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1메가파스칼 이상, 그다음에 뭡니까?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0.2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뭡니까?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0파스칼 초과, 그죠? 0파스칼 초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브로마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영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에틸렌,
에콰브로마메탄.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시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시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의 온도는 우리가 몇 도씨가 되는가 하면 35도씨가 됩니다. 35도씨에서 에콰시아나수소, 에콰산화에틸렌, 에콰브로마메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우리가 0파스칼, 그죠? 0파스칼 초과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이 압축가스라고 하는 의미고, 액화가스라고 하는 의미고,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가스라고, 액화시아나수소, 액화산화에틸렌, 브롬화메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이 되겠죠. 그죠? 0이다라든지, 0이라든지, 0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용온도 35도씨, 상용온도 35도씨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상이다. 그러면 15도씨, 35도씨 온도가 한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초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곽가스 정의는 여러분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자, 여러분들께서 별표 하셨던 것만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암기를 해야 쉬운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가? 고압가스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고압가스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고압가스의 분류를 해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죠?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연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연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연소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독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과학가스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가스,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압축가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죠? 압축가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라고 하는 내용, 그죠? 액화가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용액가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압축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액화가스하고 용액가스를 외우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용액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C2H2, 이것을 우리가 아세틸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체의 명칭을 우리가 아세틸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틸렌.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화학식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 암산염이, 그죠? 여기에서는 액, 암산염이, 액, 암산염이 10%, 액, 암산염이 10%,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액자를 따가지고 액, 암산염이 10%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에서 암자라고 하면 우리가 NH3, 암모니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C2H4O, 산화에틸렌을 가리키는 것이고, Cl2,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HCN, 시아나수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3H8개, 프로판하고 C4H10,
부탄에 대한 내용이 액암산염이 10%다. 그죠? 액암산염이 10%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액암산염이 10%. 이렇게 외우시고, 이 압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나머지 액화가스하고 용해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나머지 가스, 그죠? 기타 가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기타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축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압축가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연소성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그죠? 연소성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가연성이냐, 조연성이냐, 불연성이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연성 가스. 그래서 연소가 되는가, 연소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연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도 우리가 압축가스처럼 우리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 종류를 우리가 한 개 한 개 다 외우실 수가 없다. 그러면 조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앞에 조자를 따서 조오, 그죠? 조오산화, 조산화, 조오산화, 조산화, 연불포, 조산화, 연불포.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체명을 이야기할 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자라고 하면, 오존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오존. 이 조연성 가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타지 않지만, 연소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가스를 우리가 산소 역할을 하는, 그죠? 연소를 도와주는, 도울 조자를 쓴 것입니다.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를 우리가 여러분께서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산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산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O2, 그죠? 오존이라든지 O2라든지 그 다음에 N2O를 우리가 아산화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F2, 불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OCl2, 포스겐이라고 하는 가스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지 말고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질, 그죠? 이질. 이질이 헬레아, 그죠? 이질이 헬레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겠죠, 그죠?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헬렐레한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라고 하면 우리가 CO2에 대한 내용이고 질자라고 하면 N2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질이 헬레아, 그죠? 이것은 우리가 붙여놓은 용어가 됩니다. 붙여놓은 용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와 같은 가스가 우리가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연소성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그러면 독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독성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독성 가스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우리가 독성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가 있고 비독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비독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독성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독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LC50을 기준으로 합니다. LC50.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C50. LC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LC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TLV, TWA, 그죠? 시간 가중치 허용 농도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개편이 되면서 독성가스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실험주의 있지 않습니까? 실험주의. 그렇죠. 실험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가 치사하는 농도. 그걸 우리가 LC50이다. 여기에서 C라고 하면 concentr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흡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독성가스를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신지 집단이 전체 중에서 50%가 치사하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여기에서 LC50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LC50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죠? LC50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LC5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은 14일입니다. 기간. 기간은 14일 동안, 그죠? 14일 동안. 자, 노출 시간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노출 시간. 노출 시간은 1일에,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노출 시간은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다. 그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시킨다. 노출 시간은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노출시켰을 때, 흰지 집단의 50%가 치사하는 농도.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죠? 흰지 2분의 1이 죽게 되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기간은 14일 동안에 노출 시간은 1일에 1시간 정도 노출시켰을 때, 흰지 집단, 흰지 집단 50%가 치사하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LC5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이냐 비독성이냐 이렇게 구별을 할 때, 그죠? 흰지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00분의 5000ppm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0ppm. 그죠? 5000pp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죠? 5000pp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000ppm보다 낮으면 우리가 독성, 5000ppm보다 높으면 우리가 비독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비독성에 해당이 되는 가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께서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천천히 진도에 따라오시다 보면 쉽게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C50이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노출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노출시켰을 때 흰지 집단의 50%가 치사하는 농도를 우리가 LC5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 기준은 10의 6성분의 5천. 100만 분의 5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5000ppm이 되는 것입니다. 5000ppm. ppm이라고 하면 100만 분의 5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두 번째로 열역학 기초가 나옵니다. 열역학 기초. 기호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호를 따겠습니다. 그죠? 2번 열역학. 열역학 기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단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단위. 그죠? 첫 번째로 단위가 이렇게 나온다. 단위가 나온다. 이 단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고 보조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단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위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단위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단위. 그죠? 기본 단위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죠? 기본 단위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질시. 그죠? 기질시. 오물과, 그죠? 기질시 오물과. 뒤에,
그죠? 기질시 오물과, 기질시 오물과 전에, 그죠? 기질시 오물과 전에, 우리가 가스를 취급하는 그와 같은 공장이 있다. 그죠? 회사가 있다. 이렇게 기질시 오물과 전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기질시 오물과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라고 하면 우리가 길이를 의미합니다. 길이. 길이의 단위는 메다 단위를 쓰겠죠. 그 다음에 요 질자라고 하면 질량을 씁니다. 질량.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시자라고 하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죠? 시자라고 하면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의 단위는 세크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자라고 하면 온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온도를 의미하는데 온도는 K 단위를 쓴다. 여러분들 온도의 단위는 이 K가 절대 온도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자라고 하면 물질량을 의미합니다. 물질량. 그렇죠? 물질량을 의미하는데 이 단위는 몰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자라고 하면 광도를 의미합니다. 광도. 빛의 밝기를 우리가 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는 캔델라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면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과학가스의 정의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단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단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액화가스에 대한 내용, 그죠? 액화가스에 대한 내용,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에 대한 내용하고, 불연성 가스에 대한 내용, 요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이 LC50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LC50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라고, 이 기본 단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도 단위하고 보조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갈로 2번에 절대 단위가 있습니다. 갈로 2번에 절대 단위하고 공학 단위 이렇게 주어져 있죠. 두 번째로 보면 절대 단위, 절대 단위라고 하는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 공학 단위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절대 단위하고 공학 단위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절대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단위. 이 절대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 이 절대 단위로 표기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질량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질량. 킬로그램 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질량, 질량,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질량, 길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눌 때, 질량은 우리가 킬로그램 매스라고 씁니다. 킬로그램 매스.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가 메다, 시간은 우리가 세크, 이와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킬로그램 매스를, 그죠? 킬로그램 매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공학 단위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공학 단위. 자, 공학 단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질량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킬로그램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로그램 포스. 이 킬로그램 포스를 다른 의미로 본다. 다른 의미로 보면 이 킬로그램 포스를 우리가 무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게. 그죠? 그다음에 중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량. 그죠? 그 다음에 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힘이다. 똑같은 용어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것은 표기를 할 때 그대로 킬로그램 포스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킬로그램 매스가 되는지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지 막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의미 파악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SI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 단위계에 나타나 있는 국제 단위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우리가 힘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세 번째 우리가 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는가. SI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 운동 상태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SI 단위계가 있고, 힘은 힘의 단위 중에서는 우리가 SI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SI 단위라고 하면 어떤 물질 1kg을 1m/s의 가속도로 변할 때, 그죠?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 SI 단위계라고 하면 1kg 나가는 물질을 1m/s의 제곱, 이 가속도의 단위죠. 그죠? 1kg 나가는 물질을 1m/s의 제곱으로 받을 때의 그때의 힘을 우리가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하고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놓게 되면, 그죠? 곱하기로 놓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기로 놓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1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1kg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을 우리가 뉴턴 단위로, 그죠? 뉴턴, 1뉴턴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스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단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kg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턴 단위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그죠? 세커의 제곱은 무슨 단위하고 똑같은가? 뉴턴 단위하고 똑같다. 요 관계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다. 그죠? 요 관계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이 나가는 것이,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을 받을 때의 힘을 우리가 공학 단위로 우리가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kg, 여기에서는 우리가 SI 단위로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학 단위는 1kg 포스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1kg 매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kg 포스하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을 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 값도, 그죠? 9.8 kg 포스 곱하기 메다 퍼 세커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커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퀄은 9.8 N이라고 이야기한다. 9.8 N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의 단위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요. 힘의 단위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오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그죠? 네 번째로 보면 일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일과 에너지. 그죠? 네 번째로 보면 일과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일과 에너지.
첫 번째로 우리가 일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그죠? 첫 번째로 일을 한다. 그죠? 일을 한다. 일의 단위를 보면, 일의 단위를 보면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무게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몇 메다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물체를 우리가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SI 단위가 있고, 그죠? SI 단위가 있고, 두 번째로 공학 단위, 그죠? SI 단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학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하는 개념은, 이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W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나가는 무게를 우리가 움직인 거리 곱하기 메달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일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단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I 단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킬로그램 포스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kg 포스는 9.8N하고 똑같습니다. 1kg 포스는 9.8N하고 똑같다. 그래서 요 관계도 있죠. 그죠? 요 관계. 1kg 포스라고 하면 9.8N하고 똑같다. 자, 요 관계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일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로 나타냈을 때, 그죠? SI 단위로 나타냈을 때,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공학 단위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를 우리가 9.8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뉴턴 곱하기 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너지. 그죠?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단위는, 그죠? 여기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SI 단위하고 공학 단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뭡니까? 1kcal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1kcal는 1kcal는 4.186 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줄 단위는 우리가 1kcal는 427, 그죠? 427 kg 곱하기 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kcal는 4.186줄, 그 다음에 427kg 메다하고 똑같다. 427kg 메다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이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도 여러분께서 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동력이 나옵니다. 동력.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5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갈로의 5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또는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메다 또는 뉴턴 곱하기 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동력은 일을 잘 하는가, 일을 못 하는가의 시간적인 개념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라고 하면 이 와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와트는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SI 단위가 있다. SI 단위. 이 SI 단위라고 하면 1와트라고 하면 뭐하고 똑같은가? 1줄 퍼 세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뭡니까? 1와트는 1줄퍼섹하고 똑같다. 이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1kW라고 하면 그죠? 1kW라고 하면 1kJ/sec하고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죠? 1kJ/sec하고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 관계도 1kW는 1kJ/sec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가? 이 와트를 우리가 예, 이렇게 표기합니까? 와, 그죠? 그러면 J하고 세커 와 주세, 그죠? 와 주세. 자, 요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와 주세. 예, 와트는 줄 퍼 세커하고 똑같다. 와트는 줄 퍼 세커하고 똑같다. 와 주세.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력의 단위에서 우리가 공학 단위가 있다. 그죠? 공학 단위가 있다. 이 공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S가 있고 킬로와트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1PS다라고 하면, 1PS다라고 하면 75kg 메다 퍼 세커. 이것을 우리가 예, 공학 단위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면 킬로그램 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킬로그램 퍼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kW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102에다가 킬로그램 퍼스 곱하기 메다 퍼 세크하고 같은 것이다. 그죠? 이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그죠?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이 HP도 나와 있는데 HP에 대한 개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시면 SI 단위하고 공학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앞으로는 우리가 SI 단위로 우리가 모든 공학 교재에 SI 단위로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SI 단위는 SI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그죠? 세 번째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는 SI 단위를 암기하는 방법. 그죠? SI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시는가 하면 그죠? 파주. 그죠? 파주. 파주. 간다. 그죠? 파주로 간다. 너와 함께 너와. 그죠? 파주로 간다. 너와 함께 간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파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파스칼. 그 다음에 주자라고 하면 우리가 주울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느자라고 하면 뉴턴 단위가 되는 것이다. 와자라고 하면 와트. 이러한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스칼 단위, 주울 단위, 뉴턴 단위, 와트의 단위는 우리가 SI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SI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단위도 보통 킬로그램 퍼 제곱 센치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법이 개편이 됨으로 해서 이 압력의 단위는 이 파스칼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뉴턴 단위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1강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제2강 온도에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